계단 오르기도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?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고 또 허벅지랑 엉덩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낮은 층수는 주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. 이때도 자세가 중요한데요. 발이 11자 모양으로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.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주어야 합니다. 제가 예전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. 그래서 장 건강도 좀 안 좋았고 그랬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서 살을 뺐더니 장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아지는 것 같고. 무언가를 꺼내오는 그녀. 바지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예전 옷을 입어보는데요. 옷 위에 옷을 입어도 여유가 있어 주먹 두 개가 거뜬히 들어갑니다. 와. 이제 버리세요. 몸무게를 측정해봤는데요. 현재는 약 50kg. 얼마나 날씬해진 거예요? 몇 킬로 정도 감량하신 거예요? 지금 한 12kg 정도 감량했어요. 12kg요? 네. 운동과 식단 관리로 12kg을 뺀 후 개미 허리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. 장 건강 관리로 다이어트까지 성공한 그녀가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. 바로 새콤달콤한 그린 키위인데요. 그린 키위가 장 건강에 어떻게 좋은 걸까요? 그린 키위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틴이 등을 함유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. 또한 키위 속 식이섬유와 식물성 영양소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내 유익균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. 그린 키위를 먹을 땐 가열 조리를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. 그린 키위 하루 두 알이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네, 식사 30분 전에 한두 개 정도 숟가락으로 먹고 있어요. 그렇게 했더니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식사를 좀 덜하게 되고 키위가 식이섬유소가 많아서 배변 활동이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속이 편안해요. 자, 여기서 잠깐 키위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볼까요? 키위를 손에 살짝 쥐었을 때 말랑하면 후숙이 잘 된 상태. 키위가 너무 단단하다면 상온에서 3, 4일가량 후숙하면 되고 사과, 바나나 등과 함께 밀봉하여 보관하면 더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. 요거트 등에 그린 키위를 넣어주면 맛도 좋고 장 건강에 더욱 좋은데요. 아이의 건강한 간식용으로 안성맞춤이겠죠? 요즘에 환절기라서 감기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. 근데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같이 먹고 있어요.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에도 좋다? 정말 맞는 말일까요? 장에는 우리 신체 면역세포의 70% 이상이 분포하고 있어서 면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.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을 줍니다.